네, 여러분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나 헷갈려 이게 항상. 네, 안녕하세요. 야야 푸스발입니다. 야야 푸스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부리그에서 뛰는, 독일 2부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진행할 누구죠? 구텐탁.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저희랑 컨텐츠 만드는 아이스하나에서 일하고 있는 유성훈. 이제 닉네임 제가 지어주겠습니다. 유노플로우 어떻습니까? 주노플로우 아세요? 주노플로우? 아, 네, 압니다. 주노플로우 머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머리 혹시 따라 하신 거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되게 비슷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누군가가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 누군가가 아마 네. 접니다. 사실 주노플로우가 J유잖아요. 네. 그거 독일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유노죠. 유노죠. 유노플로우 하겠습니다. 유노플로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황스러운데. 장점이 뭐예요? 장기가 뭐예요? 여기 나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분데스리가 팟캐스트를 제가 제 친구랑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독일 스포츠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저는 한 8년 정도 있었고 석사하면서 친구랑 함께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좀 분데스리가도 좀 알고 독일어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저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팟캐스트 이름 뭐였죠? 분한보 분데스리가 한 보자고 한 시즌 하고 네. 그 다음 시즌 초반 하다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석사가 이제 끝나서 돌아가게 되고 저도 이제 전 늦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 입대하는 바람에 이제 마무리 짓게 됐었죠. 아, 분한보. 네. 저 히든풋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저 아래 있나 봅니다. 한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아, 진짜요? 네, 600명 정도. 하트가 두 개, 세 개밖에 없던데? 아, 구독자가 아니라 아마 그 조회수? 조회수, 플레이 재생수 네, 600회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어쨌든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독일 중계를 하지만 독일어를 대충 읽을 줄만 하지 사실 뜻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 보도를 많이 보는데 이 유노플로우는 독어 신문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저 바로 봅니다. 네, 바로 봅니다. 자, 유노플로우와 함께하는 야야 푸스발 2부 리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보흠입니다. 보흠. 보흠이죠. 보흠. 보흠이 보흠. 아니라, 네. 보흠. 이제 한글 표기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독일에서는 보흠이라고 하죠. 보흠. 보흠? 보흠. 야, 보흠. 피곤하다. 보흠? 보흠? 제육볶음 같기도 하고. 네, 제육볶음. 네. 네, 네. 이청훈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보흠은 11위를 하면서 좀 아쉽게 됐고요. 일단 이청 선수의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냥 언터처블입니다. 경쟁자가 있죠. 같은 포지션에. 근데 경쟁이 안 됩니다. 그냥 유벤투스로 치면 그냥 호날두 받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청 선수 그냥 받고 포메이션을 짤 수밖에 없고 감독이 상당히 엄청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이번 시즌 앞두고. 그 현재 그 감독이 이제 로빈 두트 감독인데 그 감독이 올 시즌 만약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한다고 할 때도 이청용 선수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청용 선수 같은 영입을 올 시즌에도 한다면은 무조건 새로운 영입을 고려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청용 선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원에서 창의성이 없어요, 팀이. 그래서 정말 이청용은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뭐 갑자기 오른쪽 윙에 있다거나 왼쪽 윙에 있다거나 톱에 있다거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거나 해서 완전히 프리롤로 움직이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청 선수의 역할은 엄청나게 클 것 같고 아까 말했던 로빈 두트 감독 네. 정말 이 녹음하는 기준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청 선수 같은 영입이 있어야 된다. 이유를 보니까 영입이 좀 부실해 하긴 했는데 이게 임팩트 있는 영입이 없어서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좀 구단한테 어필하는 영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승격하려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습 경기 하면서 이청용 선수가 이제 부상 이후에 처음으로 그 연습 경기에 나섰었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이번 연습 경기의 의미는 이청용 선수가 하루빨리 하프타임이라도 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한번 연습 경기에 나서 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청용 선수에 대한 굳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습 경기를 의미 부여할 때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할 수 있잖아요. 뭐 선수들의 몸을 관리했다, 뭐 컨디션 조절했다는데 이게 이청용의 복귀를 하는 경기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할 정도면 뭐 의지하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로빈 두트 감독은 프라이부르크 감독이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차두리 선수가 네. 그때 뛰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프라이부르크를 맡아서 이제 그랬었죠. 잠깐만요. 그 이후에는 레버쿠젠 감독도 했었고 독일 축구협회 디렉터도 했었고 또 뭐 브레멘 그리고 2018년 2월에 보쿰으로 와서 감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적 상황 보면 이 아스널에서 오세이 투투라는 선수를 임대에 데려왔고요. 오른쪽 수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 선수가 제일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윙어 블룸이라는 선수인데 감독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에 대한 최근에 있었던 연습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스피드가 우리 공격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블룸 선수에 대한 칭찬을 이제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1부 리그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려온 이런 선수, 이런 이적 선수가 잘합니다. 1부 리그에서 조금 밀릴지 몰라도 2부 리그에서는 확실히 좀 레벨을 드러낼 수 있는 이청용 선수처럼 이런 선수가 될 것 같고 이게 아웃이 조금 커요. 이 힌터지어라는 공격수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 18골 넣은 공격수입니다. 함부르크로 갔고요. 오른쪽 수비수 기아메라도 함부르크로 갔어요. 그래서 두 선수가 떠나면서 주전 중에 두 명을 완벽하게 함부르크로 보내버린 상황이고 여러분 로비 크루즈 아시죠? 옛날에 그 호주 대표팀 윙어 레버쿠젠에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 류승우 선수랑도 같이 뛰었고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호주 진출했을 때 로비 크루즈가 막내였습니다. 열 몇 살.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아시안컵 가서 알아보더라고. 저 새끼 삐질삐질하게 말도 안 되는 그 열 몇 살짜리 지금 다 커서 이제 저기 뛰고 있다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비 크루즈도 자유계약을 나가서 지금 무적 신세고 시드니 쌤도 같이 있지 않았나요? 네, 시드니 쌤 기억하죠. 레버쿠젠 네. 약간 욕심을 부리는 선수죠. 그렇죠. 좀 탐욕성 플레이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 팀에는 항상 탐욕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있어요. 뭐 나니 타랍, 벨라라비, 그리고 그게 누구야? 차라노글루. 그거 약간 약하게 한데. 레버쿠젠에 그렇게 탐욕이 있는 선수가 많네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시드니 쌤도 공 잘 찼는데. 네. 근데 이 선수가 막 전 소속팀에서 막 감독이랑 싸우고 그리고 막 메디컬 테스트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꼬였을 거야. 시드니 쌤과 로비 크루즈 자유계약입니다. 이 팀에 재밌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 아이스펠트. 아스널 팬들은 기억할 거예요. 도르트문트 유스였는데 엄청나게 기대받고 어린 시절에 아스널로 갔다가 꼬여서 사실 풀럼 거쳐서 보쿰까지 와 있습니다. 그 2003년 4년 블로그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막 와 유망주다 아스널의 뭐 미래다 이러면서 엄청난 칭찬이 있는데 지금은 보험에서 뛰고 있고 사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진 못해요. 등번호는 10번인 것 같은데. 10번이요? 네, 10번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나, 어떻게 되죠? 손흥민 선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9-3 뭐 이 정도, 9-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올 시즌은 일단 건강한 상태예요. 그동안에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경기에 못 뛰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이제 계약기간 1년 남았어요. 네.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K리그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유럽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도전적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건 굉장히 여리고 약간 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야망을 가지고 있고 앰비션 그리고 독일어는 뭐죠? 암비티온이라고 하죠. 암비티온? 네, 암비티오니어테 슈필러라고 하죠. 슈필러? 네, 슈필러 선수. 야망이 있는 선수. 아, 암비 암비치오니어트 슈필러. 암비치오니터 슈필러. 네. 야망 있는 선수. 암비치오니터 슈틸러예요. 슈틸러예요. 이청용 선수는 그래서 욕심이 많고 그래서 유럽에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 시즌 잘하면 진짜 좀 늦은 나이지만 분데스리가 일부러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번 시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보쿰이 1부 리그 승격 할 수도 있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계해본 결과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청용만 잘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청용 선수 1부 리그에서 뛰는 거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구자철 선수가 우리랑 이제 컨텐츠를 계속 찍고 있는데 이 비시즌 때 서울에서 기성용 선수랑
이청용 선수한테 통을 보내서 야 운동하자 나와라 했는데 이청용 선수가 부상이기도 했고 근데 구자철 선수가 이제 유튜브 찍을까봐 안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찍었죠? 아 우리 또 컨텐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성용과 함께한 훈련. 자, 이 박이영 선수 볼게요. 네. 박이영 선수 장크트파울인가요? 보통 독일어는 S가 맨 앞에 나오면은 Z 발음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파울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죠. 장파울리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파울리. 제가 이제 서칭을 하다가 네이버 기사 같은 걸 봤어요. 네. 이제 밑에서 엄청 싸우더라고. 쌍파울리 화이팅 누가 하니까 대댓글로 장크트 파울리다. 아 이런 무식한 놈아 장크트 파울리다. 내가 독일에서 10년 살았다. 박이영 선수 있습니다. 94년생 선수고요. 저는 이 선수를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고 5년 전이었던가 저희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네. 그때까지는 저는 풋살 안 하고 큰 경기를 11대 11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풋코트를 했는데 제가 느립니다. 제가 거의 주력이 거북이에요. 그래서 공을 잘 안 줍니다 애들이 느리니까. 이때 박이영 선수가 팀이 없어서 누가 데리고 나왔어 내 기억에. 우리 팀에서 그래도 나랑 한 10경기 정도 뛰었거든요. 아 공을 잘 줘. 딴 친구들은 나 아는 친구들 안 주거든. 계속 공 빼줍니다 나한테. 형 자신감 있게 하세요. 올라가세요. 제가 할게요. 다른 친구들은 야 저 형 주지 마. 저 형 주면 템포 떨어져. 하는데 아 공을 아주 잘 줘서 제가 아주 좋아했던 친구인데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서로 인지만 하고 있다가 이 선수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그 필리핀에서 뛰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필리핀 2부 리그부터 시작해서 1부 리그로 어렵게 올라와서 정말 연봉 진짜 거의 못 받았을 거예요. 정말 뭐 어렵게 살았을 텐데 필리핀에서 이제 나와서 진짜 마지막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근데 뭘 좀 주의하면 되겠냐 라고 저한테 그때 연락처도 없어가지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래도 뭐 해설도 하고 있고 기자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팁을 좀 받고 싶었나 봐. 그래서 제가 도와주진 못했고 그 해외 나가면 사기꾼들 많다. 아, 그 입단을 미끼로 돈의 거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걸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외국 사람도 있고 너무 많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것만 조심하고 정말 너의 그 철학대로 정말 도전하고 싶은데 끝까지 후회 없이 도전하면 되면 정말 좋은 거고 하지만 안 돼도 그 너가 지금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줬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형 저 스페인으로 먼저 가보려고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스페인 뭐 동유럽 쪽도 한번 돌았던 것 같고 해서 결국 독일에 가서 어떤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정말 연습생 신화. 그래서 장파울리 뭐 23세 팀 2군 사실 2군 팀으로 2군 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1군 올라가는 것도 왜냐면 저도 박이영 선수의 실력을 잘 몰랐고 사실 우리 팀에선 제일 잘하지. 근데 실제로 나갔을 때 어떻게 뛰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프로 무대는 또 다르니까. 근데 정말 제 기특하게도 1군에 데뷔하고 뭐 득점도 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벌써 5년째 독일에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 오른쪽 왼쪽 수비수로 다 뛰고 있대요. 좌우 풀백 멀티 자원으로 시즌을 시작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뭐 박영 선수가 이거 보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백업 선수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시즌을 치르다 보면 특히 치열한 2부 리그에서는 주전이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도 루카이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출전 기회를 많이 보장을 받았어요. 7경기 중에 5경기를 루카이 감독 아래서 보장을 받았고 좋네. 네. 나서는 거 포메이션을 보니까 우측 풀백으로 나설 때도 있고 그리고 우측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롤을 부여받아서 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해는 그래도 출전 기회를 꽤 보장받지 않을까. 그리고 나가면은 거의 풀타임이었거든요. 다섯 경기에서 네 경기 풀타임을 뛰었으니까 상당히 다음 시즌 기대해 볼만 합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는 선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고 최근에 했던 카톡을 보면 아 형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해보려고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최근에 또 결혼도 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잘생겼어. 잘생겼습니다. 네. 프로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이런 비슷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요런 느낌, 요런 유노플로 같은 느낌은 아니고 훨씬 더 깔끔한 느낌. 너 털 왜 그리냐 갑자기? 털을 한 뭐 한 4주 5주 정도 한번 둘러야 좀 그래야 진면모가 나온다 하는데 지금 한 3주 차? 2주 반 됐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빨리 자르시고요. 네. 루후카이 감독, 이름이 익숙한데? 루후카이 감독, 요스 루후카이 감독이 이제 또 저희 우리 구자철 선수와 또 인연이 깊은 네, 그런 감독이죠. 아쿠스 처음 갔을 때? 네, 임대로 처음에 2011-12 시즌에 겨울에 이제 구자철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루후카이 감독이 이끄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전반기를 17위로 마쳤어요. 그러면서 야 강등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막 이랬었는데 구자철 선수가 오면서 구자철 선수가 그때 후반기에 5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막 찬사가 막 나왔어요. 구세주죠, 구세주. 네, 루후카이 감독이 막 너무 좋다 진짜 이거 완전 대박 영입이다 막 이러면서 정말 찬사를 많이 보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베를린으로 떠나면서 구자철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 게 정말 아쉽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하면서 어쨌든 구자철 선수와 같은 한국 선수랑 좋은 인연이 있다는 점이 구바라기입니다. 구바라기 인터뷰를 많이 했어. 막 네. 구자철 선수 꼴을 때 막 뭐 이렇게 막 글썽글썽 하죠. 네, 막 울먹거리는 막 그런 표정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거 영상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네요. 옛날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초창기에 네.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감독이 또 상파울리에 있습니다. 동료들을 좀 보면 미하이치료. 이 아스날 팬들에게도 또 추억의 인물인데 이 선수가 여기 있어요. 지난 시즌 5골 넣으면서 유럽에서 제일 잘했더라고 지난 시즌에. 근데 이제 주전은 아니고 이제 조커로 나와서 5골을 기록을 했고 5골 정도면은 뭐 충분히 실력을 보여준 것 같네요. 근데 이 선수도 좀 대단한 게 진짜 유럽에서 진짜 끝까지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붙어있는 부상이 아마 심했을 거예요. 무릎 맞아요. 부상을 아마 심하게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경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러면 포기하고 자국 리그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맞죠. 뭐 모든 나라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다쳐도 이겨내고 계속 남아있는 도전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 작년에 마이어, 알렉산더 마이어죠? 장신 공격수, 프랑크푸르트 출신. 축구의 신. 왜 축구의 신이죠? 독일 언론에서 보면은 보통 푸스벌 곳이라고 해가지고 곳이 이제 갓인데 축구의 신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알렉산더 마이어 선수가 보여줬던 그 기량이 진짜 대단하긴 했거든요. 그 부상을 달고 다녔었는데 부상에서 다시 복귀하자마자 바로 막 헤딩으로 때려 넣고 막 이런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키가 190 후반 정도 되죠. 네. 중후반이잖아요. 크고 그래서 신인가? 뭐 키 큰데 다 잘해. 높이도 잘하고 네. 공도 잘 차고 프리킥도 잘 차고. 근데 이 선수가 작년에 가처럼 갑자기 강림해서 팀에 오자마자 몇 골 박아 넣고 떠났습니다. 네. 쿨하게. 이런 있었고 이 선수 추억의 선수네. 아마 나이가 83년생이라서 이제 조금 이제 하락세긴 한데 이 선수도 위드아웃 클럽 그리고 지금 있는 선수 가운데서는 저 이 선수 중계를 한번 해봐요. 네덜란드 선수인데 페어만이에요. 페어만 키가 2m1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미쳤습니다. 그냥 그 선수밖에 안 보여요. 그 선수만 보고 때려 넣습니다. 재밌어요 되게. 양콜로가 2m2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거의 양콜로급이라고 봐야 되고 이 선수가 원래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있었는데 헤렌벤에서 24경기 뛴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24경기 다 교체야. 조커. 그리고 24경기 동안 400분밖에 못 뛰었어요. 거의 뭐 거의 한 뭐 매 경기 한 20분 뛴 건데. 그러니까 거의 못 뛰었다 봐야죠. 근데 5골이나 넣었어.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승부가 상당히 높은 선수. 거의 농구 선수급 공격수가 한 명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파울리는 이제 그래도 한국 선수랑 계속 인연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